내일은 식물의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휴일인 오늘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상과 공원에는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워 계절이 바뀌는 소식을 전해주는 복수초. 노란 꽃잎을 활짝 피고 상춘객들에게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쩍 온화해진 산바람에 산행객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들 옷차림이 봄 옷이잖아요. 자켓에 청자켓에 막 빨간색에 그래. 아침부터 공기가 너무 따뜻하고 맑고. 도심 속 공원과 유원지도 따뜻한 바람과 햇볕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모처럼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하며 나들이를 즐깁니다. 마스크 대신 미소를 띤 시민들의 얼굴에서 성큼 다가온 봄이 느껴집니다. 지난주까지 추웠는데 이제 따뜻해져서 아이들이랑 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휴일인 오늘 대전의 한낮 수온주가 17.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도 기온이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고 이번 주 내내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대기질은 차츰 나빠지겠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